남기의 웃기는 일상. 선물 개봉기 사탄. 사탄. 사탄? 사탄의 후예. 사탄의 후예? 우와. 내가 진짜로 진짜 당신들 나무들 혼나야 된다. 내가 그렇게 돈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너무 고맙잖아. 그치, 너무 고맙죠. 일단 택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왔다. 다섯 개나 다섯 박스나 이러고 왔다고. 요새 또 많이 봐주셔서 너무 고맙다. 진짜 인천 연수구에 박주연님, 원주시에 김예진님, 남양주 별빛마을. 별빛마을? 내가 또 별빛나무인 거 어찌 알고. 우와, 이름 진짜 예쁘다, 마을 이름. 별빛마을에 임호진님, 임호진님이 택배를 이렇게 박스를 두 개나 보냈다. 이야. 울산에 장중경이, 오윤미, 너네 왜 착불로 보내? 2,500원! 4,500원이다. 우와, 그리 비싸? 어. 띵동 오길래 뭐가 하고 있었는데 저기 갑자기 저 에디가 저 하더니 갑자기 착불로 왔다고. 통장잔고 4,500원이 없어서 못 냈냐고 하는데 가끔씩 없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월말에는 또 4,500원 없을 수도 있어. 애들이 이제 들었다 이거. 나중에 돌멩이 넣어놓고 착불로 보낸다. 착불로 보내봐. 내가 진짜 내가 저기 폐가구 주워가지고 착불로 보낼 거니까. 돌멩이 넣어놓고 착불로 보낸다. 화물택배 착별로 착불로 보낸다. 내가 앞으로 오면 그 주소로. 아무튼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선물 개봉기 사탄. 사탄. 박주연님 인천광역시. 아빠만 정말로. 아니 여러분들 용돈 같은 거 받아 썼으면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지. 내가 뭐라고 저기 동영상 유튜브 안에 컴퓨터 모니터 안에 있는 사람한테 뭐하러 이걸 보내노. 일단 한번 뜯어보자. 이공책으로 음악 가사 쓰세요. 오. 음악 가사 쓰세요. 뭐라고 적혀있노? 월요일 오지만 음악 가사 써주세요. 아, 아 공책 선물이네. 오선지네, 오선지. 내가 또 댕기머리 샴푸. 오. 아. 우와. 우리 또 샴푸 있어. 우와. 센스 오셨다. 바디크림 샤워가 샤워 크림 뭔데? 아 이거 그거네. 바디워시네. 이렇게 보내줘. 아 이거네. 그래 어쨌든 아 너무 고맙다. 이건 뭔데 이거는? 크리니크 스마트 커스텀 리페어 세럼. 피부에 뿌리는 거 얼굴 전체. 어이구. 아니 하얀색 액체가 이거 이상해. 이거 미스트 아니가? 아니 누가 봐도 미스트처럼 생겼잖아. 세럼이네요, 세럼. 아 아니 짠. 요런 샘플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내줬다. 고마워요. 고맙다. 이거 뭔데 이거는? 커피 카누. 대박. 어머나 세상에. 또 커피 좋아하는 거 왜 알고? 나 2번? 1번? 어? 망가녀님 리뷰 영상 보면서 아 망가녀도 좋아하네. 아이고 고맙다. 우리 가족들 좋아해서 항상 햄튜브도 좋아하고 조회수도 좋아하고 김하나도 좋아하고 유니클형도 좋아하고 예쁘리도 좋아한대요. 근데 공대생은 없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 읽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편지니까. 이게 뭐 한 적 꽝꽝꽝. 자 사용법. 어? 우와. 게임인가봐요. 아 근데 내가 벌써 다 뜯었는데. 그러게요. 어. 괜찮아. 어차피 비빌라이프는 같이 쓰는 거거든. 내가 자주 쓰는 자리 뒤에 이제 막 이런 화장품들 다 모아놨거든. 근데 나는 안 썼는데 일주일 뒤면 없어져 있다. 이것이 비빌라이프거든. 이것이 바로 비빌라이프. 연수구의 박주연님 진짜 잘 쓸게요.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내가 근데 센스가 없어서 게임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선물 개봉기 사탄. 사탄. 아무튼 간에 이제는 또 강원 원주시의 김예진님. 어머나 이중 포장까지 깔끔하게. 김예지 나중에 꼼꼼해가지고 결혼해서도 잘 살겠다. 너 아 근데 꼼꼼한 것도 정도가 있지. 너무 꼼꼼했다. 이거는 꼼꼼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게임 깔끔한데. 뭔데? 맛있는 거 들었다. 집안 창고 정리하고 나한테 보낸 거 아니지? 이거 드시면서 다이어트. 고구마. 와. 고구마추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라고. 아, 야 이거 원래 이렇게 싱거워? 아무 맛도 안 나.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 진짜 다이어트 식품이네. 아무 맛도 안 난다. 샘플 또 보내줬다. 아 너무 귀여운 거. 맞아. 너무 귀여운 거 아이가. 뭐야 이거? 이거 야동 보는 그 사이트. 어, 그거 아이가. 야.
파일 머시기. 예스 파일 이건 왜 보내는데? 나무경의 소중한 밤 시간을 위해서 문화상품 관리다. 아니가? 와. 헐 돈. 야 나 뒤에 예스 파일 적혀서 그건 줄 알았는데 문상 보냈다. 이 뭔데 이거? 엄마 이 뭔데 이거? 어 반짝이 나무. 나무 오빠 스티커 이름표래. 아이고 참말로 질문 이름 스티커 비빌티에 모르고 월요일 어지마 해주세요. 어 마침 또 비빌티에 붙였다. 비빌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산릉역에 내려서 10번 출구 나와가지고 15분 정도 걸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구독자 조회수 좋아요 등으로 뽑나요? 비빌 들어가보시죠. 솔직히 말해서 저 구독자 필요 없다고는 하는데 필요하지 솔직히 말해. 그렇죠. 5,000명 이상 필요 없다고는 말하는데 솔직히 필요해. 이건 우리는 사실 즉시 비누 그래도 천연 비누 아이가 수제 비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예지야 얘가 오. 하나는 망만이 오니까. 알겠다 보자. 슈퍼 콜라는 마블라 보냈나? 안 보내도 된다. 슈퍼 콜라는 됐다 안무. 소다 좀 먹어봐. 슈퍼 소다. 소다가 콜라가 아니라 소다가. 남았다. 먹어볼래? 아 먹어볼래? 아니 괜찮아. 아 제가 먹어볼게요. 왜? 아 이것도 이상하게요? 똑같다 슈퍼 레몬이야. 니가 이상한 거 봤어. 그거다. 나 이거 먹어도 돼? 아무튼 예지야 니 왜 문상까지 보내고 사람한테 진짜 돈 좀 쓰지 말라고 말하고 진짜 내가 이를 보내면 좀 좋아할 것 같나. 선물 개봉기 사탕 별빛마을 남양주 별빛마을에 사는 임호진이 택배 이렇게 두 개 보냈다. 별빛마을 한번 뜯어보자. 가위 왜 들었어? 엄마야 편하네. 그림봐. 어머! 어이구야! 귀여워! 세상에! 우와! 팬 아트! 이런 게 좋아. 야, 그림이라 이거까지 똑같이, 야, 니네 인비디오 똑같이 만들었네. 야. 근데 머리색 진짜 염색했다고 이렇게 안 하고. 우와! 우와! 이게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야, 나 이렇게 보낸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 정도는 진짜 미안하다, 내가. 초콜릿인가? 푸딩인가? 나중에 편지 한번 보고 할게. 이건 뭔지 모르겠네. 가나슈. 비욘드? 어? 앨리스 컬렉션인데 뭐? 앨리스 컬렉션? 어, 이거 이제 단종돼서 안 나와? 단종돼서 안 나와? 아이고, 단종반을 이래 보내주면 어쩌노? 썬베이스! 비싼 거. 아, 좀 보내지 마라, 비싼 것 좀. 이거는 뭔데, 리비가? 아니 설마 립이가 이거 립스틱 3개 그지 색깔별로 지금 야 니 왜 이러는데. 아 대박이다. 변빛말 와 투톤 립스틱이래. 투톤 립스틱 아 그래 이거 예뻐. 우와 존나 이쁘다. 그래 이거 봐 투톤 립스틱이다. 우와 이런 3개나 보내줬다. 진짜 미안해라 어쩌겠노. 아니 왜 대체 왜? 부채도 있어요 부채. 대체 왜 부채? 수미 아빠 메이데이 타타타타타 마리 아빠 메이데이 타타타타 잘한다. 이건 뭔데 이거? 카카오 브랜드 스트로우 이거 비싸잖아. 도진아 니 잘 사는 별빛마을 시세 좀 알아봐야겠다. 약간 저기 아 뭔데 이거 너무 이쁘다. 아이고 진짜 삐는 이게 삐는 이걸 나한테 삐는 왜 보냈노 삐는. 알았다 아 진짜 아, 귀여워 와 귀여워 와 아 진짜 내한테 삐는 또 말라고 보냈노 진짜. 아 정말 그 폐가 이거야. 안에 편지 한번 읽어볼게. 아 진짜 이거는 아 진짜 야 니 나한테 왜 그러는데 진짜. 24살 어? 아 누님이신 누나. 비빌 라이브 멤버분들 간식도 조금 챙겼어요. 홀로 아까 저건 수제 초콜릿이네요. 초콜릿은 직접 만든 거라네요. 센스짱 역시 초등학생 이래 보낸 줄 알고 난 진짜 얘는 미친년인가 싶었다. 내 구독자 중에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진짜 없거든. 아 이건 멤버 선물이다. 우와 저 섹션이 너무 비빌 라이브 멤버 선물이란다. 우와 야 나 울겠다. 운동의 눈물 한번 흘려 지금 빨리. 나 감동의 눈물 한번 흘려 울어라 울어라.
아니 이거 아니 진짜 너무 너무 과분해가지고 진짜 선물 개봉기 사탕! 사탕! 자 착불 대단한 선물 그래 일단 그러면 마지막으로 착불 너네 울산에 장중경 오윤미 너네 착불로 차마 배송비도 없었다 4,500원 진짜 내가 뜯어봤는데 4,500원 안 되면 너네 내가 똑같이 착불로 보낼 거야 이거 아유 아 너무 귀엽다 이거 간식거리 이거는 햄버거도 하나 보내주셨네 햄버거도 하나 오케이 내가 잘 볼게 지금 먹을 내가 원래 이런 거 뜯어먹으면 다 하나씩 먹어보려 했는데 너무 많아서 안 된다 그리고 이거 뭐야? 아 젤리 젤리? 우와 액체입니다 젤리 괴물이래 젤리 괴물 좀 뜯어봐 아니 너무 오! 와 이 느낌 괜찮아 우와 휴대폰 선풍 진짜 애기들인가보다 진짜 너네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가 진짜 귀엽다 아 이 구취제 새 것이 아니라서 죄송한데 목 아플 때 드세요 뭐 캔디겠고 이걸로 푸딩 만들어주세요 젤리겠고 젤리네 아, 마이구미 마이구미도 아구아구아구셔라 아이셔겠고 재산 제일 좋아하는 빼빼로 빼빼로겠네 아 귀엽네요 4,500원 훨씬 넘었다 4,500원 훨씬 넘었다 아 무튼 요렇게 오늘 선물 개봉기 사탕 여기서 끝 너무나도 고마워요 진짜 너무나도 고마워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진짜 무튼간에 네 오늘의 댓글 읽기를 한다 이 뭐고 비비 아 뭐지 선물 개봉기 사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보낼 거면 오탄 안 할게야 보내지 마 이렇게 보낼 거면 진짜 너무 고마운 이야기 안녕 뱀 선물 개봉기 사탕! 사탕!